안녕하세요. 40살에 은퇴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서대리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광복절 연휴부터 여름휴가였는데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해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여행 숙박비가 1박에 50만원씩 해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아낀 돈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플렉스 넘치는 해외여행을 한 번쯤 해보고 싶네요. 푸념은 잊지 마고 2021년 8월 숨만 쉬어도 나가는 30대 직장인 서대리의 한 달 생활비 결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8월 한 달간 서대리가 사용한 생활비는 총 223만 9천원입니다. 그중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용이 199만 7천원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24만 2천원이었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한 달 총 생활비가 약 24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생활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직장인들이 돈 못 모으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자동차 관련 비용을 고정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여튼 휴가 기간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계기판에 일본 모양의 경고등이 떠서 오랜만에 AS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52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경고등을 뜨게 만든 엔진 센서 교체를 시작으로 타이어 두 개를 교체했고 센터 온 김에 엔진 오일 등 정기 검진을 전부 했기 때문이죠. 국산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보험, 세금, 기름값, 정비 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수입차는 더 많이 나가겠죠. 수입차 타는 분들의 능력 리스펙합니다. 사실 서대리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 아우디 TT라는 차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구매하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6천만원짜리 차를 현금 반, 할부 반으로 사려고 했다가 부모님의 거친 설득 덕분에 최면이 풀렸습니다. 아마 그때 아우디 TT를 샀다면 지금의 서대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 비용은 7월과 거의 비슷합니다. 해당 월에 특별하게 나간 고정비만 음영표시해서 차트로 비교해보면 순수하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서대리의 한 달 고정비용은 대략 150만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별 특별 비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6월 종합소득세, 7월 재산세, 8월 자차비용입니다. 8월 고정비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금자리 대출로 50만 4천원, 보험 건강 관련해서 24만 9천원, 부부 공통생활비 통장에 35만원, 회사 식비와 커피값으로 9만원, 주거 통신비로 20만 8천원, 주민세 6천원, 교통비 5만 7천원, 신문과 멜론 구독료 1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자차 비용을 제외한 8월 고정비는 약 148만원이 나왔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고정비 평균은 약 16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아무리 못해도 월급의 수입으로 한 달에 167만원 이상 벌어야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고정비 외에 서대리가 8월에 개인적으로 쓴 비용은 총 24만원 정도입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 비용이 없었지만 대신 부부 공통생활비가 부족하여 17만원 정도를 추가 사용했습니다. 이 돈은 여름휴가 대신 집에서 놀고 먹었던 음식값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름휴가를 가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코로나가 심하기도 하고 100만원 단위로 돈을 쓰면서까지 국내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동안 못 봤던 애니메이션을 몰아보면서 힐링했습니다. 여름 휴가비 17만원을 제외하면 엄마 생일 기념 케이크로 약 2만원, 반팔티 3개와 헤어커트로 약 5만원 사용이 8월 한 달 사용 금액의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패션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옷값은 저렴하게 커버하는 편입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정비용과 개인비용을 합해서 월평균을 내보면 대략 188만원이 나옵니다만 최근 코시국이라 평소보다 돈을 더 안 쓴 것을 감안했을 때 서대리에게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약 200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타이어족 국룰인 4%의 법칙을 따라 6억의 금융자산을 모으면 퇴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6억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모아야 하는 돈도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현재 목표는 5년 내 금융자산 6억을 찍는 것입니다. 이론상 지금까지 모아둔 돈에서 5년 동안 매달 150만원씩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 19%를 기록하거나 매달 400만원씩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 10%를 기록하면 5년 안에 6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연히 매달 400만원씩 투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
현실적인 투자 원금, 수익률 조합을 세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아끼고 더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고속자님들의 8월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댓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댓글에 다 답을 하는 편이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